오늘은 진짜 그 영상 한번 그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우세인우가 목소리도 많이 밝아졌고요. 영상이 아니고 오늘은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쪽 안에 지금 우세인우가 말하기를, 여기 안에 벌써, 오늘 낳은 닭을 수거를 해서 이판 위에 벌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았는 판을 시하려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되죠? 네 개면 얼마죠? 120개죠, 120개. 네. 이렇게 오늘, 120개인데요. 사실은 120개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릴 때 우리 70개였잖아요. 예, 70개. 야, 이제 서글픕니다. 역사가 진짜. 처음에 우리가 23개 나왔어요. 23개 나왔다가 그다음 50개로 늘었다가 다시 70개로 늘었다가 자, 오늘은 120개. 그래서 저도 기쁘고요. 우세인우도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갑자기 또 실방을 켰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여기는 다른 방입니다. 원래 우리가 메인, 그 닭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던 그 방이 아니고 지금 분산해 놓은 방인데요. 여기 구석에도 이렇게 놔뒀거든요. 물통을 놔뒀는데 이 안에도 지금 한 개, 두 개가 있고요. 얘도 지금 아마 산란을 하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급한 닭은 또이 밖에 이렇게도 낳기도 해요. 꼭 이렇게 어두운데 찾아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해서 그랬나? 야, 너는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맨바닥에 낳은 거야? 오, 저두 개나 있네요? 네. 방금 보시면 우리 육묘상자 여기 위에도 여기 세개 놓고요. 방금 보이는 여기에 또두 개가 있고요. 예, 지금 갑자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여기 1층에만 나왔었거든요. 1층에만 들어가고 2층에는 안 들어가더니 오늘은 또 2층에 많이 올라가서 낳은 걸볼수 있습니다.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이제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니, 여기에도 나왔네요. 맨 위에 층. 아, 맨 위에 층에도 나왔네. 오, 좋았어, 좋았어. 이제 막. 물불 안 가리고 다 그냥 아 이거 획기적인데요? 아 우세인우가 지금 신났습니다. 알 찾아서 계속 지금 카메라를 대고 있습니다. 야, 가만 보니까 여기 오늘 보세요. 예, 이쪽에 여기 네 판이 있었고요. 네 판. 네 판을 다 채우고 지금 한 판에 이게 뭐야? 5, 10, 15.
19개까지 채웠나요? 어우, 많이 채웠다, 오늘. 예, 그럼 여기가 네 판이니까, 6, 120개에 19개면, 예, 더하면, 139개인가요? 아우, 대단합니다, 대단해. 박수. 139개 나왔어. 아. 여기 흰 거, 이거는 냉장고입니다. 옆에 있는 거, 큰 거, 냉장고입니다. 예. 지금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6개용 닭입니다. 6개용 닭. 6개용 닭을 지금 판매 대기로 대기 중입니다. 6개용 닭도 지금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6개용 병아리 넣은 거 지금 조금 더 컸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우세인우가 얘기하기를 요거는 산란계인데요. 산란계인데 약간 그 조금 아픈 애들만 따로 모아서 일종의 치료소 개념입니다. 산란계 환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놔뒀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여기가 와 지금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 환자용 방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 다시 또 벽을 텄어요. 이렇게 아 진짜 지금 완전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살인적인 더위. 아, 기뻐요, 지금. 네, 다섯 반씩 생산하면, 그렇죠. 사료값 빼고 좀 남을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지만, 너무 빨리 또막 그런 셈하고 계산하고 돈 계산하면 혹시 부장 탈까봐 계산을 안 해봤어요. 예, 산란계 성공 가능성 있죠. 네,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 70개? 아니, 닭이 몇 마리야? 닭이 그냥 거의 230마리 정도 되죠? 200 한,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230마리가 70개 나오면 안 되잖아. 지금 본전도 못 뽑잖아요. 이 사료값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예, 날고 싶은 닭님, 나날이 발전하는 것 보니 제가 뿌듯하네요. 네. 아, 저도 지금 오늘 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여줄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켰어요. 에, 괜찮죠? 현서현님, 어머나 신기하네요. 139개라고요? 예, 신났네요. 진짜네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강순아님, 흑자인가요? 네, 이 정도만 나오면 뭐 흑자인 것 같습니다. 서정민님, 우세인우가 노력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네요. 네. 아, 우세인우 참 끈질깁니다. 끈질기게 이 공부도 많이 하고요. 아, 본인도 어떻게 하면 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빛이 보입니다. 네, 주영대님, 처음 방송을 접했을 때 아주 조금만 육개를 생산을 할 때가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진짜 23개로 시작했는데요. 에어컨만 만들면 양계장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 에어컨, 예, 에어컨 틀어주면 좋긴 좋은데요. 에어컨 전기세도 또 만만치 않겠죠. 지금 저기가 면적도 크고요. 현서현님, 얼마나 신경 쓰면서 키우고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네. 그 무더운 날씨에도 알 낳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네, 지금 뭐 엄청 무덥습니다. 지금 한창 제일 무더울 거의 시기입니다. 이영민님, 통풍 잘 되게 창을 아래 위로 뚫는 방법 맞나요? 해인사 장경판고 원리처럼요. 네, 맨 위쪽에 천장 쪽에도 지금 뚫어 놨고요. 지금 네, 아래쪽에도 뚫어 놨고요.
마당에 물 청소하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분무기가 비용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닭장 안에 들어가면 외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도 정도 떨어져요. 10도 가까이. 그래서, 거기다 환풍기만 틀어주면 열은 아마 더잘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님, 네. 환풍기로. 네, 이푸름 장공님, 아, 네, 들어오셨군요. 네, 지금도 점등 관리 해주시고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불 켜고 있습니다. 네, 로터스님, 네, 우세인우 정말 성실하고 대단하네요. 우세인우 키 작다고 벤치 놓고 나가시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후회할 거예요. 양계장 사장님, 우세인우. 아, 로터스님, 그것도 다 기억하시고. 야, 그 세네갈 아가씨들도 키 작은 남자 싫어하대요. 희한하대. 이영민님 고생한 만큼 좋은 결실. 즐거운 수확이 되었으면 행복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